출연하시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신 팬들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. 그런데도 엘리자베스에 출연을 해주신 건 정말 이 작품에 대한 역시 너무나 네, 저에게 첫 남우주연상이라는 정말 큰 상을 받게 한 작품이기도 하고요. 또 정말 당대에 내놓으라 할 만한 정말 최고의 배우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점, 또 그런 같이 연기하면서 그 두근거림을 또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었기 때문에 네, 꼭 다시 엘리자베스의 무대에 꼭 서보고 싶었고요. 또 이렇게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, 또 로버트 윤슨 선생님께 또 많이 배웠었는데 또 이번에 다시 한번 많은 걸 또 가르침을 받고 싶었고, 네,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이 아름다운 음악들을 부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, 또 이번 뮤지컬 아까 연출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다시피 정말 더 한 단계 진보된 정말 엘리자벳을 이번 이 예술의 무대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벌써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네, 네, 감사합니다. 사실 너무 많아서요. 네. 네, 좀 쉽지는 않은데 일단 뭐든지 그 음악이 참 중요하잖아요. 물론 여러 가지가 또 중요하지만 음악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처음 느꼈었어요. 근데 하면 할수록 더 매력적인 음악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것도 다 너무나 멋지게 소화하는 배우분들을 보면서 되게 행복한 시간을 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앨범 안 내고 뮤지컬 한다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엘리자벳이라는 그 재현 공연에 제의를 받았을 때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뮤지컬을 하거든요. 근데 사실 두 번째라고 얘기도 못할 만큼 되게 오래돼서 걱정도 많이 하고 그런 와중에 그냥 작품을 딱 보자마자 일단 지금 아니면 이런 멋진 작품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앨범은 잠시 뒤를 좀 미루고요. 엘리자벳이라는 아주 멋진 공연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돼서 가슴 안에는 사실 굉장히 뜨겁고 기대도 많이 되고 흥분도 많이 돼 있고 아까 너무 흥분한 나머지 한 번도 안 걸리던 의상이 마이크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당황했었는데 근데 좋은 사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래도